네, 오늘의 수급 특징주 송원산업입니다. 송원산업의 올해 수급력을 보면요. 1월엔 양 메이저 수급이 잘 들어오다가 2월에는 좀 기관이 나가고 외국인만 좀 들어오는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. 3월 들어서는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죠.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기관과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. 4거래를 연속으로 양 매수가 붙었고요. 외국인들은 6거래를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. 자, 모멘텀 알아봐야겠죠. 함께 분석해 보시죠. 네, 송원산업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사실 뭐 엄청나게 꾸준하게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던 네.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만 네, 그렇죠.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돌아오는 모습입니다. 네, 네 어떻게 볼까요? 네, 뭐 송원산업 자체는 뭐 안정적으로 뭐 일단 발생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석유화학 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첨가물을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석유화학 관련된 분야가 이제 좀 호황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만드는 게 이제 폴리머 안정제라고 해서 뭐 석유화학 제품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이제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. 뭐 작년 세계 점유율이 22%로 세계 2위인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. 뭐 국내 점유율도 한 60% 될 만큼 뭐 상당한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요. 작년에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한 그 분기마다 이제 거의 그 가격 제품을 올렸습니다. 그렇기 예. 때문에 작년에 실적이 상당 부분 이제 좋게 반영이 됐고요. 작년 영업이익이 55%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아마 이런 이제 그런 폴리머 관련된 이제 안정제에 대한 수요가 올해도 계속 좀 지속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제품이 이제 PE, PP, ABS 같은 이런 이제 그 화학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. 최근 들어 이제 NCC 공장 그러니까 이런 이제 화학 제품을 만드는 원료를 만드는 NCC 공장이 증설들이 좀 완료가 됐습니다. 그러면서 관련된 이제 재료들이 많이 나오면서 제품 생산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고요. 그러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들어가는 첨가제인 폴리머 안정제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생산가 공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이 가격 자체가 유가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뭐 올해 매출도 상당히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일단 그러니까 1분기 매출이 아마 사상 최대의 실적을 또 뭐 작년 4분기에도 사상 최대였는데요. 올해 1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시장 컨센서스로 뭐 영업이익이 374억으로 해서 한 110% 정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올해 전체적으로도 한 40% 이상 증가한 1,5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예상 PER이 뭐 그렇게 뭐 높지 않은 뭐 한 5배 미만의 그 정도인지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. 특히 또 하나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전자 재료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작년부터 포토레지스터형 폴리머 관련돼서 이제 세 개종을 개발을 했고 이제 생산을 시작을 했고요. 올해 이제 관련돼서 추가 라인을 현재 가동 중에 있고요. 그다음 이외에 이제 PR 첨가제 등 같은 이제 추가 제품 생산도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올해 실적이 좀 더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